네, 요즘처럼 분양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고가인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는 일은 참 조심스럽죠. 그런데 마치 주식시장처럼 아파트 가격을 지수화해서 투자하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유난히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습니다. 광풍에 가까운 현재 지역 분양 시장의 열기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먼저 하는 제도에선 입주 시기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침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물 시장의 과잉 성장에 비해 주택담보와 같은 소비금융 외에는 부동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실물로만 보고 금융하고 이제 괴리된 그런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그 뒤에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는 금융 리스크 같은 것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금융시장의 지표가 될 이른바 부동산 투자지수 개발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근거로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별 시세를 지수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수를 기초로 다양한 파생 금융 상품이 선보일 수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실물 구입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식처럼 소액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개발 자금 조달 창구가 넓어집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폭등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폭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하는데 이런 부동산 금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지수 공동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신중한 작업인 만큼 현실화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